6번. 자, N의 이제 원소의 개수 문제야. N의 A 컵 B는 C8 알겠어? 그다음에 N의 B-A는 4고, 그죠? NA는 2 곱하기 NB래, NB. 맞죠? N의 A 교비. NB가 무슨 뜻이야? NB. 세민이, NB. NB는 부러운 이런 뜻이야? NB 알아? NB? NB. 부러운. 알겠지? 몰랐던 사람이 지다, 너. 오늘 처음 들었다, 손 들어봐. 고맙지? 어? NB, 부러운. 뭐라고? 뒷담화 같이 세민아, 얘기해봐. 아, 괜찮아, 뒷담화 같이. 똑같은 노래하고 있는 거 이랬지. 자, 이거 풀어보자. 얘는 A급이 구할. 그러면 뭐 얘는 하고 건들 게 뭐밖에 없니? 건들 게 식으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A급이 이렇게 건들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돼? 이게 1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새끼는 건들 게 뭐밖에 없니? 그 옆에 있는 새끼는 NB에서 못 빼. N의 A교B를 뺀 게 4. 그 다음에 또는 식으로 구현하면 N의 A컵 B에서 NA 뺀 게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되니 안 되니? 되지? 잘 들어 지금부터. 어? 이렇게 안, 알겠다. 계산부터 하자. 그러면 문제에서 N의 A교B 구하래잖아. NA, AUB. 그리고 여기에 무슨 단서 있어? NA는 두 배의 MB 되잖아. 두 배의 MB. 맞아, 안 맞아? NA는 두 배의 MB인 거니까 이 새끼 이 MB로 바꿀 수 있니, 없니? 맞아? 선생님, 이 새끼는요? 이 새끼는 안 바꿔. 이거 봐봐. 바꿔도, 안 바, 이 새끼는 안 써도 여기 보이지, 지금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4 아니야? 그럼 MB 나와, 안 나와? 두 배에 MB가 얼마지? 두 배에 MB가 18에 4 빼면 14 나누기 2하니까 14. 이렇게 돼서 MB는 얼마야? 7. MB는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다시 7 집어넣으면 NA A교비 3이라고 나와, 안 나와? NA A교비 3이라고 나오지? 이해했어? 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잘 들어, 첫 번째. 절대로 저거 식 쓸 때 N자 쓰지 않는다, 알겠어? N자 쓰지 말라고. 어? 이 새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좀 이렇게 쓰라고. 알겠지? 이거 생각보다 시가 오래 잡아먹어, 가로하고. 이해돼요? 쓰지 마. 알겠지? 우리가 내가 봤는데 저거 N자 썼다 그래 시대 묻어버려. 알겠지? 쓰지 말라고. 됐어요? 첫 번째,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자, 여기가 A고 집합 두 개밖에 없잖아, 어차피. 이해해, 안 해요? 이해하지? 자, 여기 1, 2, 3, 4 이렇게 쓰자. 어? 이 새끼 뭘 의미해? 1, 2, 3 의미하는 거 맞아? 맞아? 이 새끼 뭘 의미해? 빗빼기에는 3 의미하는 거 맞아, 안 맞아? 3 의미하는 거 맞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뭐 남아? 1, 2 남지, 1, 2. 1, 2 남잖아. 저도 빼버리면. 이해 안 돼? 그럼 1, 2가 얼마란 얘기야? 14. 그러니까 여기가 14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가 14다라는 거 알겠어? 네. 이해 안 돼? 이해 되지? 네.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 여기는? 여기는 실제로 얼마야, 여기? 여기? 여기는 4잖아, 4. 맞아? 여긴 4지? 그럼 여기 A라 놓자? 이해돼? 여기 A라 놓으면 여긴 14-A야? 됐어, 안 됐어? 맞지? 그러면 NA는 누구야, NA는? NA는? NA, 아니지. NA는 그냥 14지, 14. 맞아, 안 맞아? 이해해? 2 곱하기 NB는 얼마야, NB? 4 플러스 A지? 그럼 A 나와, 안 나와?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 이해돼? 뭐가 좋아?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 방식이 훨씬 편해져? 알겠지?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 방식이 훨씬 편해져. 둘 다 해, 둘 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A컵에 B 여지파
A 컵에 B 여지팝, 캡 B는 공지팝이래. 무슨 지팝? 공지팝. N에 A 여지팝, 컵 B의 여지팝은 20이란다. 알겠지? N에 A 여지팝 이건 얼마야? 8이래. N에 A 컵 B에, N에 A 컵 B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래. 맞아요? 아, A 컵 B 최소. 지가 쓰지 말라고 지는 계속 써, 그렇지? 이제 안 쓸 거야. 어. 자, 이거 뭐 해야 돼? 저 뭐 할 거야? 연산해야지, 연산, 그렇지? 뭐 할 거야? 반대네. 무슨 법칙? 그럼 비교 A니 하나? 그다음에 비교 B의 여지팝이야? 그럼 이 새끼는 공지팝 인정? 그럼 쟤는 뭐가 돼? A 교 B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돼 안 돼요? 인정하지? 그럼 A 교 B가 공지팝이라네? 됐어요? 그럼 벤다그램 좀 그려보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아까 쓴 게 뭐야? U에서 못 빼자고. A 교 B 빼자 이거지. 그럼 전체 집합이 20이다 이거네? 맞아 맞아. 이해돼? 이게 공집합이라며. 그래서 저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체 집합이 얼마다? 20. 돼 안 돼요? 전체 집합이 20. 그럼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이 8이야. A의 여집합 전체는 20. 알겠어? 그럼 여기 1, 2, 3이라고 써? 뭐하라고? 1, 2, 3이라고 쓰면 2, 3이 얼마야? 2, 3이 2, 3이 2, 3이 8이야? 2, 3이 8이잖아. 2, 3이 8. 그러면 1은 12? 12명 인정해야 돼. 1, 2, 3 더한 게 20이니까. 네. 이해되는데? 그치? 그러면 전체가 20이라며? 그럼 비, 합집합에 뭘 구하래? 합집합에 최소 구하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전체 20이야. 여기 원소 없으면 되네? 맞지? 네. 저기 원소 없으면 되잖아.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원소 없으면 되지? 나머지 다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8명 돼 안 돼요? 그럼 합집합하면 최소 12명.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됐지? 저렇게 풀면 편하지? 아,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산법칙 쓰기 싫으면 뭐 했어도 돼. 이거 벤다이그램 그려서 A하고 B 이렇게 있는데 1, 2, 3, 4 쓰면 A컵 A컵, B 여집합 1, 2, 4야 1, 2, 4? 맞니 안 맞니? 맞지. B는 2, 3이지? 그럼 교집합하면 2만 남는 거야? 여기가 공집합이다 이거지? 그러니 이런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이런 그림 그려지겠지. 이해돼? 됐죠? 네. 저기 원소 개수 구하라는 거잖아. 저기 원소 개수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래지? 여기가 최소야. 이해돼? 됐죠? 자, A 교 B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지?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긴 5네 여긴 5 이해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보니까 결국은 C가 19 아니야? 맞아? 그럼 C가 19란 얘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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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게 이거 다 더한 게 19란 얘기지? 근데 이 네모 부분이 최소이려면 여기 여기 원소 많이 들어오면 좋겠네? 여기 여기 원소 많이 들어오면 좋겠네? 근데 여기 원소 누구랑 연관도 있어? A랑 연관이 있지. 근데 많이 들어오면 좋아. 그럼 여기 10이잖아. 그럼 얘는 14라며. 그럼 여기 몇 들어오면 돼?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4 들어오면 되지. 얘네 여기는 5 오니까 10이잖아. 또 B가 연관돼 있지? B는 얼마야? 16이라며. 그럼 여기 6이면 되겠네.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얘네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15지? 그럼 19니까 여기 4 들어오면 되겠어 최소? 인정해 안 해? 알겠어? 여기 최대라 그러면 여기 적게 들어올수록 좋은 거지? 저 벤다그램으로 우리가 금방 풀지? 벤다그램을 사랑하여라 알겠냐? 어? 자 그 다음에 9번 3학년 1반 33명 대상으로 책 A를 읽었는지 조사했어. A를 읽지 않고 책 A를 읽지 않고 B만 읽은 학생이 몇 마리? 15마리지? 맞아? 전체는 몇 마리인데? 전체는 33. 그치? A와 B를 모두 읽어래. 자 봐봐. 또 벤다이어그램 그려. A하고 B지? 얘가 15명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어디 최대값이야? 여기 최대값이지? 인정해요? 안 해요? 여기 최대값이잖아?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서 좋은 거지? 전체가 몇 마리래? 여기 15마리 몇 마리 남았어? 18마리 남았어? 그럼 여기 몇 마리 보면 돼? 다 보면 되지. 다른 단서 없잖아.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니? 네. 자, 10번. 어느 학급에서 진로 체험 활동으로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했대. 전체 몇 마리? 31마리. 신청받은 결과 직업 선택한 애들이 몇 마리? 5마리. 그죠? 모두 신청한 학생? 어? 모두 신청한 학생 A, 교, B가 5마리 인정?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A컵 B의 여집합이지? 이게 몇 마리? 3마리. 그럼 A컵 B도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31에서 3 빼면 28 아니야? 되죠? 네. 또 직업 체험한 학생 수 A는 그지? 대학 탐방 신청 학생 수의 두 배래. 이해돼요? 네. 알겠지? 뭐 구하라는 얘기야? 뭐? A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또 그려.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얘들아. 이해돼? 그럼 여기가 5명이야? 여기가 3마리지? 이해돼 안 돼? 조건이 뭐 있어? 이 조건하고 이 조건 있는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여기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 여기 B랑 놓으면 되겠어? 맞아? 그러면 A 더하기 5는 A 더하기 5는 5 더하기 B의 2배 인정? 돼 안 돼? 인정하지? 응? 그 다음에 A 컵 B는 28이니까 A 더하기 5 더하기 B는 28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나지? 벤 다이어그램을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알겠지? 자 넘겨 11번 자 교내 수학경시대회에 응시한 50명의 학생들에게 3개의 수학문제를 풀게 했더니 1번을 푼 학생이 몇 마리? 20마리 2번을 푼 학생이 몇 마리? 몇 마리? 24마리 3번을 푼 학생이 몇 마리? 26마리 이해돼요? 3문제 모두 풀었어 3문제 모두 풀었어 몇 마리? 5마리 이해돼?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은 없대 이해돼요? 네
모 구하래 문제에서 두 문제만 푼 학생 구하래지? 어디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구하라는 얘기지? 두 문제만 푼 학생 이해 돼요? 자, 어디가 5야? 여기가 5지? 이런 거 풀 때 니네 어떻게 풀어? 여기 A 놓고, B 놓고, C 놓고, D 놓고, E 놓고, F 놓지 이렇게 맞아? 그래 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 인정? 여기가 20이라며 맞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D 더하기, E는 얼마? 10. 얼마? 10. 10이야 10? 10. 19 아니야? 19. 그 다음에 C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21이야? 맞지? 그 다음에 20밖에 없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하나 더 있네? 그 다음에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얼마? 45? 캅시팝은 50 아니야? 요 바깥에 인원 없다며 문제에서 캅시팝 50이니까 다 더하면 50, 45 아니냐고 여기 5 빼니까 이해돼? 그럼 이거 가지고 얘네들 볶아서 뭐 만들어야 되는 거야? B 더하기 E 더하기 C 만들어야지. 얘네들 안 돼. B 더하기 E 더하기 C. 이게 A, B, C, D, E, F 다 더한 거지. 그럼 어찌됐든 이거 다 더하면 제 꼴들은 다 살 나오지. 제 꼴들 다 살아 안 살아? A 몇 개 있어? A 한 개 있어? B는 몇 개 있어? B는 두 개 있네. 얘네들 C는 몇 개 있어? E는 몇 개 있어? E도 두 개 있어? D? D? D 하나? 맞아? 네. 그 다음에 E는? 두 개. F는? 이해돼? 이거 저 두 개 더한 거, 세 개 다 더한 거 아니야? 세 개 다 더했더니 얼마야? 15 더하기 19 더하기 21 아니니? 이해되지? 그랬더니 이거 얼마야? 45지? 이거 구하는 거라며 이거 더하기 45가 얘지? 됐어 안 됐어? 이해돼? 응.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족같다고. 뭐하다고? 족같아 별로야.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봐봐. 일단 그래도 문제가 정말 복잡하다면 너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고 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어쩔 수 없이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와? 나오지 않아. 교육청 모의고사 나올 거야 아마. 알겠지? 한 4월까지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못 볼 거야. 그래도 교육청도 잘 보면 좋잖아, 내 입장에서. 맞지? 수능에만 나오는 걸 하자면 뭐가 나올 텐데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이게는 안 나와. 알겠지? 근데 어쨌든 저렇게 알파벳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썼잖아, 내가. 그리고 합집합 보이는 걸 다 쓰고 났더니 결국 이 새끼야, 이 새끼 봤더니 아 이걸 다 넣으면 얘네들은 다 등장하기는 해. 그래서 다 더해 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얘가 다 등장하는 거 활용하겠다 이거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나눠뒀잖아 내가 일부러. 여기 하나씩만 쓰려고. 이해돼 안 돼요? 알겠지? 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면 쓸 게 너무 많아. 알겠지? 근데 저렇게도 풀어와. 왜냐면 정작 니네가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다고 얘들아. 알겠지? 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게 편해. 자 일단 A 하면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ND 하면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맞아? 네. NC 하면 이거 들어가지. 이해돼 안 돼?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만 남기고 싶은 거지. 합집합 하나 빼. 합집합 하나 뺐다? 알겠지? 세 개 더 합집합 뺐지 내가. 네. 내가 원하는 여기만 남기겠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합집합 빼면 이거 하나 죽고 이거 하나 죽잖아. 이해돼 안 돼? 뭐만 날리면 되지? 얘만 날리면 되지? 몇 번 빼면 돼? 오. 됐어?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전혀 A, B, C, D 안 썼지? 존나 귀찮다고 그거. 좋아, 유필이 알겠지? 저렇게 풀어라. 자, 다음에 12번. 자, 12번 보자. 어느 학교 학생 몇 마리? 300마리가 교복을 단체 주문했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많아서 상의 몇 벌? 상의. A라 쓰면 되지?
옆발 42발, 그 다음에 하이 옆발 37발, 신은 조끼는 28개. 알겠죠? 교환할 때 상의만 교환할 때 상의만. 알겠지? 상의만. A만 교환한 학생이 몇 마리? A만 17마리. 그 다음에 B만 교환한 학생이 몇 마리? 16마리. 그 다음에 조끼만 교환한 학생이 몇 마리? 조끼만 교환 학생. C만 한 학생이 9마리. 인정해? 맞죠? 그 다음에 상의, 하의, 조끼 중 적어도 하나를 교환해. A컵, B컵, C지. 맞아? 이 몇 마리? 73마리. 상의, 하의, 조끼를 모두 교환한 학생이 누구하래? 알겠지? 그려. 자, 여기 A지. 여기가 B지. 여기가 C지. 맞아? 어, 여기 42야? 여기 17이야? 맞아? 여기 16 인정? 네. 여기 9 인정?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럼 뭐라 쓸 거야? 또 A, B, C, D 이렇게 쓰면 되겠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40에서 7 빼면 얼마? 15? 25? 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D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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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C 더하기 B 더하기 D는 얼마? 28에서 9 빼면 얼마야? 19야, 19? 이해돼? 그럼 전체가 73명이라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야? 전체가 얼마래? 73이 되잖아. 그치? 그럼 73에서 5 빼고 17 빼고 16 빼고 9 빼고. 이해해 안 해? 알겠어? 이거 빼고 나면 어때? 결국은 또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있네. 다 뭐 할 거야? 더해. 그럼 A가 몇 개 있어? B는? B는 두 개 있네? B 세 개 있어요? B, B, B 세 개 있네? 얘들? C는? D는? D는 두 개 아니야? 이해되지?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야? 이거 다 더하기지? 맞아?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25 더하기 21 더하기 19래매. 자, 이거 계산하면 별표라고 나오지? 이값 별표 아니야? 이값도 별표 아니냐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럼 B는 여기다 별표 두 개 빼면 되네? 됐어요? 자, 얘는 요 풀이가 더 편해, 너네들 입장에서. 알겠지? 아까 거는 저게 더 편한데, 이거 봐봐, 또. 주방수첩 또 보여줄 테니까. 왜 불편한지 봐, 드릴게요. 자, A가 42래지. 자, 이거. 이거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42에서 37 더하고 28. 맞지? 이거 더한 거지? 거기서 못 빼. 거기서 73을 빼. 뭘 빼라고? 73을 빼고 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이렇게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남지. 이해돼? 근데 하나 더 그리자. 자, A고 B고 빼고 싶은 게 또 있어. 왜냐면 여기 인원을 알잖아, 17이라고. 이해돼? 이거 전체를 빼고 나니까 이걸 17을 이런 데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 지금 빼고 나니까. 이해돼 안 돼? 그치? 그래서 하나 더 해보겠다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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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보여? 그러면 또 42에다가 37에다가 28 더한 거 맞아? 맞지? 거기서 이번엔 뭘 빼? 17, 16, 9를 빼자고. 알겠어? 그럼 여기지. 이해돼 안 돼요? 언제인지 알겠어? 뭐만 구하래? 뭐만 구하래? 뭐만? 뭐만 구하래? 여기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해 안 해? 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에서 제 빼면 되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여기다가 곱하기 2 했잖아 내가.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두 배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네. 두 배 늘어났지? 그럼 저기서 이거 빼잖아. 이거 빼면 얘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얘 죽어, 안 죽어? 얘 죽어, 안 죽어?
이거 몇 개 있어 여기? 네 개 있지? 저기 몇 개 있어? 세 개 맞지 않아? 갑자기만 넘잖아.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나 같으면 이렇게 푸는데 이게 자, 이건 두 번이라 되기 때문에 너한테 불편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ABCD 놓고 푸는 법도 하시라고. 이게 안 보이면 그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이해 돼요? 되지? 자 됐고 이제 마지막 문제다. 13번 집합 A는 1, 2, 3, 4야. 집합 A는 1, 2, 3, 4. 집합 B는 뭐야? B는 1, 2, 3, 4, 5, 6, 7, 8이야. 1, 2, 3, 4, 5, 6, 7, 8. M에 P, 교, A가 1에 원소가 1이지? 아니 원소 개수가 P 빼기 B는 공집합이래. P의 원소 합은 P의 원소 합은 28이래. 이해돼요? 어? P-A의 원소의 곱을 구하래. 29번인데 그죠? 재작년 3월 달에 나왔던 29번 문제야. 어? 쫄지 말고 겁나 쉬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경우가 많아. 경우가 내 지금 확통하고 있지? 기본하고 있잖아. 이 확통이 힘든 이유가 뭐지?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머릿속에 막 다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 따로 풀고 이 경우 따로 풀고 이 경우 따로 풀어버리면 되거든. 이해도 안 돼? 무슨지 알겠어? 그러니 얘를 딱 보는 순간 너네가 뭘 했으면 되냐면 이게 A랑 B랑 그죠? 교집합이 원소가 두 개라며. 그러니 P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여기서 여섯 가지지. 교집합 원소가 두 개라며. 4C 하면 되잖아. 4C는 6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P가 1, 2는 갖고 있고 3, 4는 안 갖고 있는 경우.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1, 3은 갖고 있고 2, 4를 안 갖고 있는 경우. 맞아 안 맞아? 어? 1, 2, 3, 4가 있는데 뭐는? 이건 1, 4를 갖고 있고. 이해 돼? 그 다음에 2, 4를 갖고 2, 3을 갖고 있고 2, 4를 갖고 있고. 아니 29번인데 당연히 풀이가 길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지. 29번이 어떻게 한 줄로 나오겠어. 킬러 문제인데. 알겠어? 근데 솔직히 29번이 20번보다 쉬워. 알겠어? 서수령이잖아. 서수령이 정답이 막 한 40% 나온다고 이 새끼. 이해 돼? 그럼 40%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4등급까지 맞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29번은 내가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알겠지? 됐어? 이런 경우지? 이렇게 6개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뭘 할 수 있어? P가 B의 부분집합이래잖아. 그럼 1, 2, 3, 4는 이제 써먹은 거 아니야. 그럼 5, 6, 7, 8이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어 그런데 합이 얼마가 되네? 28.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미 얘가 아니까 여기에 올 6개의 합을 먼저 고민한다고. 이 합을 먼저 찾아서.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뭐 그렇게 고민을 해도 되기는 해. 근데 5, 6, 7, 8 다 왔다 쳐 시댕. 일단 왜 이렇게 하게? 내가 봤더니 저 B집합 원소의 총합이 얼마 안 돼. 얼마야? 36이지? 맞아 안 맞아? B집합 총합이 36이잖아. 이해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못 오지? 여기는 못 건드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못 건드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밑줄 쳐놓고 쟤는 못 건든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라고? B집합 총합이 얼마? 36이야. 28 만들려잖아. 자, 36에서 못 빠졌어. 3, 4 빠졌지? 그럼 얼마야? 7 빠졌네? 지금 29야? 일단 현재까지? 맞아 안 맞아? 29지? 여긴 얼마야? 36에서 2, 4 빠졌으니까 30이야? 인정해? 얘는 31이야? 맞아 안 맞아? 2, 3 빠졌으니까 얘도 31이야?
얘는 얼마야? 5, 6, 7, 8하면 1, 3 빠졌으니까 32야? 맞아요? 얘는 33이야? 뭐 만들어래 합이? 그럼 못 빼야 돼. 못 빼야 돼. 못 빼. 3. 못 빼. 못 빼. 못 빼. 뭐야? 4 빼야지. 못 빼. 자, 1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 안 되잖아. 얘는 돼야 안 돼. 이미 빼, 이미 빠져있잖아. 더 못 빼잖아. 안 되잖아. 3은 안 되네. 3은 안 되잖아. 못 빼잖아. 4는 못 빼지. 얘밖에 없네. 얘만 주면 되지. 3을 뺄 수는 있지. 내가 못 건딘다 그랬잖아. 근데 저기는 여기는 못 건딘다니까. 맞아 안 맞아? 여기 있는 거는 1하고 4는 이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 2, 3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못 뺀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3. 이해는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서가 3, 4, 6, 7,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쉬워 안 쉬워? 쉽지? 자, 그러니까 케이스가 6개밖에 없어. 케이스가 12개가 나왔으면 12개 쓰라고 그냥. 29번이니까. 이해는 안 돼? 뭔가 멋있는 풀이를 기대하지 말라고. 알겠어? 됐지? 끝이에요.